좋습니다. 오늘 우리 처음으로 그때 못한 말 함께 하죠. 정승환 씨 함께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승환입니다. 오늘 라디오에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승환입니다. 오늘 되게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 네, 괜찮았길 바랍니다. 진짜 완전 기다렸어요. 저 네. 그때 못한 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네. 진짜 한 2주 전에 알았는데 너무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아유, 감사해요. 저렇게 기다려주시는 분이 있는 게참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그 반응들을 승환 씨가 하나씩 읽어주실까요? 아, 네. 김지영님께서, 승환 씨, 연기도 하네요. 꿀목소리 발휘하십니까?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계속 승환 씨, 쭉. 네. 연기 데뷔하나요? 우와, 달달한 목소리. 네, 황지영님께서, 되게 진짜 같이 읽어서 설렌다. 맞아요. 보내주셨어요. 이게 저도 읽는데 되게 몰입도가 높더라고요. 맞아요. 좀 읽다 보니까 네. 되게, 아유, 안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읽으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안 됐다라는 마음으로 읽었구나. 네, 뭔가, 아유, 그러면서 읽으니까 더 몰입이 된것 같습니다. 너무 듣기 좋았어요. 세현 씨 것도? 네, 강세현님께서 진짜 목소리 너무 좋아서 몰입되네요. 라고 너무 감사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양우 씨가 역시 목소리에 감성을 담는 정승환이라고. 보빈 씨 거. 네, 현재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게 분명한데도 과거의 사람을 만나면 참 감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철없던 내 지난 모습을 들킨 것처럼, 와. 알죠, 알죠. 아니, 저도 약간 괜히 뭐 이렇게 구두 안 신는데 구두 신고 뭐 머리 그냥 다니는데 화장하고 약간 이런 것처럼 여자들은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뭔가 이별하고 나면요? 이별을 하고 나서 이전 남자친구를 마주했을 때, 아.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더 괜히 꾸미게 되는 그런 것도 있죠. 아, 그쵸. 영희 씨가, 그녀다, 가슴이 먹먹하다. 이 멘트가 계속 마음에 남네요. 왜 이렇게 슬퍼지나요? 헤어지고 나면 이런 가슴저림이 남는 건가 봐요. 슬프네요. 아, 그녀다, 가슴이 먹먹하다. 아, 이거 또 다시 하라고요? 해달라고 아, 해주실까요? 네. 그녀다. 아, 나 웃으면 가슴이 안 되는데. 먹먹하다. 그니까 네. 내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그녀다. 네. 이거 그 정승환 씨가 되게 이바보야랑 비슷한 네, 맞아요. 느낌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우연히 마주친 것부터 해서 그제 노래 가사 첫 시작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 우연히 널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맞아 이게 맞아. 시작인데 그리고 뭐 치마를 입은 걸 발견하잖아요 남자가. 네. 그러니까 유독 그 달라진 어떤 스타일 같은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 가사 중에 왜또 옷은 춥게 얇게 나 입었냐고. 거기 너무 좋아. 네, 아무래도 바지보다는 치마가 추우니까. 나 거기 진짜 네. 좋아요. 왜 이렇게 춥게 얇게 난가 이렇게 입었어? 했었어요 보면서. 아, 네. 진짜 너무 좋아하죠. 아니, 그 라이브 코너나 초대석은 많이 해봤는데 이런 네네. 연기 내레이션은 네네. 처음 아닌가요? 그쵸, 처음이죠. 처음이어서 그 오는 길에 되게 연습하고 막. 아니, 근데 이런 코너인 거 알고 오신 거예요? 오늘 알았어요. 네, 아. 오늘 알아가지고. 그래서, 아, 또 이제 저의 몰랐던 재능을 또 발견하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있을 때마다 전 되게 네네. 반갑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행이다. 되게 의미 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피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즐겨주셔서 네네. 너무 근데 감사하네요. 재밌었어요. 다른 사람들 사연도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약간 라디오의 묘미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계속하다 보면 이제 정승환 씨 그냥 눈 감고도 막이 남자 연기했다가 저 네. 남자 연기했다가 가만있더냐, 그녀다. 가슴이 먹먹하다 이런 거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네. 승환 씨도 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만나본 적이 있는지. 우연히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 이바보야랑 되게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 노래 불렀을 때도 되게 좀 어려웠었거든요. 아, 약간 그래서 상상하면서 네. 그리면서 한 거구나. 그쵸, 아무래도. 아니,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마주하게 된다면 승환 씨라면 이렇게 인사를 할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지. 그러니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인사를 하겠는데 맞다 맞다. 그냥 지나치 그 마치 버스 정류장에서 그냥 네. 발견한 것 같은 상황에서 굳이 안녕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아니 그리고 뭐 옆에 다른 사람 뭐 다른 남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러면 인사 또 절대 못하고 못하죠. 지나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아니 사랑 이야기나 이별 혜련 씨가 승환 오빠 저도 교복 때문에 춥게 얇게 입고 있어요. 춥게 얇게 오늘 너무 추운데. 오늘 진짜 너무 추웠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혜련 씨 본의 아니게 또 춥게 얇게 입고 있다고. 춥게 얇게 입지 마세요. 가슴이 먹먹하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니까 아니 저는 정승환 씨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재치가 있는 분이라서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늘 안타까웠거든요. 아, 안타까우셨어요? 네, 이분이 진짜 재밌는 사람인데 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그니까 미숙.